다음으로 전남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모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의 정시모집은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져 있으며 가군, 나군 각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남대학교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드리고자 모집단위 단과대학을 가군과 나군에 적절하게 분포하였습니다. 다만 실기고사가 있는 사범대학의 음악, 체육교육과와 예술대학의 음악, 국악, 디자인, 미술학과의 경우에는 나군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인 경우 수능 100%로 모집인원을 선발합니다. 다만 실기고사가 포함된 모집단위는 모집단위별로 수능과 실기고사의 비율이 다르므로 모집요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자연, 예체능별로 수능시험의 영역별 반영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모집단위 계열별로 수학 유형에 대한 반영 방법이 다르며 탐구 영역은 계열에 따라 반영 과목이 다릅니다. 탐구 영역은 두 개 과목의 평균 값이 반영됩니다. 계열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인문 계열과 자율전공학부 모집단위의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27.5%, 수학 25%, 영어 27.5%, 탐구 영역은 20%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수학은 가나 모두 가능하며 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직업탐구 모두 가능합니다. 예능 계열은 수학 영역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어 37.5%, 영어 27.5%, 탐구 25%의 비율로 반영되며 체육교육과는 수학 영역이 25% 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 1계열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는 수학 가 유형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자연 1계열의 모집단위는 반드시 과학탐구를 응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과대학은 탐구 영역에서 과학탐구 또는 직업탐구 응시도 가능합니다. 자연 2계열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는 수학 가 또는 수학 나 유형을 응시해도 상관없으며 수학 가 유형을 응시하고 자연 2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한 학생은 자신의 수학 가 점수의 20%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자연 1계열과 다르게 탐구 영역에서도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정시모집 지원자의 유의사항으로는 정시 가군과 나군, 각각 한 개의 모집 단위에 지원이 가능하며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탐구 영역은 반드시 두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단, 인문대학은 제2외국어, 한문화 성적이 탐구 영역의 다른 과목보다 등급이 높을 경우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해드립니다. 그렇지만 탐구 영역은 반드시 두 과목을 응시하셔야 합니다.